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6 플러스는 PVH WD40 후보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과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모두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고요. 다우는 0.89% 상승했고 S&P500은 0.77%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51%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04%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헬스케어가 1.1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소비재가 1.16%, IT와 산업재가 0.99% 상승하면서 1%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반면 에너지가 0.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유틸리티가 0.07%, 필수소비재가 0.05%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의류업체인 PVH가 5.68% 상승한 110.5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종업체인 테피스트리가 3.6% 상승했고요. 건강보험업체인 시그나, 의류소매유통업체인 갭, 광통신장비업체인 IPG 포토닉스, 중공업업체인 하니웰 인터내셔널, 주택건설업체인 NVR, 의류업체인 라이프로렌, 주택건설업체인 레나, 그리고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양조업체인 몰슨코어스 베버리지가 3.06% 하락한 $50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식음료업체인 코네그라 브랜즈,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에너지 탐사미 생산업체인 캐벗 오일앤가스,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폴리프론티어, 그리고 식음료 업체인 켈로그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2.02% 상승한 132.99달러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3% 상승한 255.85달러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2.21% 상승한 3,372.2달러를 기록했고요. 알파벳은 0.9% 상승하면서 2,270.67달러로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18% 하락한 312.46달러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0.99% 하락한 677.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빅6와 함께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에버코어 ISI가 IT 메가캡에 대한 하방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고 다시 강력한 상승세를 재개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애플은 시티가 동사의 하드웨어 및 앱스토어 서비스 수요가 매우 견고하고 또 향후 동사의 시장 점유율과 자본 지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50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육박했는데요. 2014년 사티아 나델라 취임 후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인 링크드인을 현재 보유 중인데요. 5억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마존.com은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6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에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10월에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의 높은 기저효과에 대한 상세 목적으로 6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6월 후에 또 가을에 추가적인 할인 이벤트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노조 결성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알파벳은 아거스가 동사와 오라클 간 법적 분쟁이 동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재무 상태 전망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400에서 $2,5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영국 규제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인스타그램 등 동사의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가짜 리뷰 계정 16,000개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와 가격이나 영향으로 인해서 3월 일본 내에 테슬라 차량의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00% 급증한 588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44대만 판매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웨드부시가 올해 중국 내 30만 대 수준의 견고한 인도량에 힘입어서 전체 85만 대 달성에 대한 낙관론을 지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1,000를 유지했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 살펴보면 애플이 0.0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04%, 아마존.com이 0.17%, 알파벳이 0.03%, 페이스북도 0.03%, 그리고 테슬라가 0.13% 각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류업체인 PVH는 오늘 5.68% 상승한 11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PVH이고요. 백신 보급과 함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IB들이 의류를 비롯한 경기 소비재 업종에 대해 연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전일 장 마감 후에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의류 업종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테피스트리가 오늘 3.6% 상승했고요. 갭이 3.28% 상승했으며 라이프로랜도 3.2% 상승 마감했습니다. PVH는 장마감 후에도 0.45%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 양조업체인데요. 오늘 3.06% 하락하면서 $50를 기록했습니다.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올해 와인 및 주류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조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몰슨 코어스를 비롯해서 엔호이저 부시 인베브가 0.38%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0.03% 하락했고요. 브라운 포맨이 0.1% 하락했으며 보스턴 비어가 1.34% 하락했습니다. 또한 어베브도 1.42% 하락 마감했습니다.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는 장마감 후에는 0.32% 반등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중공업체 또 산업재 복합기업인 한유엘 인터내셔널이 오늘 3.24% 상승한 $226.98를 기록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HON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들어서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했고요. 도이치뱅크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22에서 $244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또한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도 오늘 1.12% 상승했고요.
3M도 1.1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니웰 인터내셔널은 장마감 후에는 0.1%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가정용품 업체인 WD-40가 오늘 9.52% 하락하면서 280.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WDFC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요. EPS는 19.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이유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서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간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주가가 57%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에 16%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회원제 할인 소매 업체인 프라이스 스마트도 오늘 7.05% 하락 마감했습니다. WD-40는 장마감 후에는 0.86% 반등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후보TV가 오늘 12.61%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3.3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UBO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남미 예선 경기에 대한 스트리밍 중계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또 이와는 별도로 텐센트가 35억 달러 규모의 중국 3위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인 소고의 지분 60%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소고의 주가가 3.77% 상승 마감했습니다. 후보TV는 장마감 후에는 0.43%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트러스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IA이고요. 오늘 0.81% 상승한 337.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속하는 3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1998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해서 운용자산 규모는 286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으로 전체의 7.27%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는 장마감 후에는 0.12%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의 투자는 ETF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 XHB 스파이더 S&P 홈빌더 ETF입니다. 2.32% 상승한 73.75달러로 마감했고요.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6개의 주택건축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해서 운용자산 규모는 17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윌리엄스 소노마 가정용 내구재 업체인데요. 전체의 4.7%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XHB도 역시 장마감 후에 0.0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글로벌 워터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PIO이고요. 0.97% 상승한 37.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2개의 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7년 6월 인베스코가 출시해서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스위스의 건축자재 업체인 게베릿이고요. 전체의 8.23%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PIO는 장마감 후에 주가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9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